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평범한 아이돌 덕후였던 내가 이 세계에선 아이돌들과 같이 한 무대 위에서 성공한 아이돌 덕후 베스트 5입니다. 다양한 서브컬처 장르를 좋아하지만 역시 아이돌이 최고지. 아이돌 덕후 미치미네 유이카입니다. 아이돌 라이브 감상은 기본 카메라, 게임, 애니메이션, 독서 등 서브컬처 장르 쪽이라면 가리지 않고 좋아하며 폭넓게 좋아하지만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역시 아이돌입니다. 민국 커뮤에서도 프로듀서와의 만남에서 한정 아이돌 굿즈를 잔뜩 가지고 등장했으며 공식 네컷에서도 아이돌 라이브를 다니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아이돌 덕후 속성이 있으며 극쪽이 강하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이돌은 고기에, 그러니까 오타쿠 녀석들은 알아서 끓으라고! 유메미 리아무입니다. 일본의 익명 게시판 사이트 5채널에서 주로 사용하는 아이돌 팬문화 용어와 기타 넷슬랭에 익숙하며 평범한 아이돌은 기본, 마이너한 지하돌까지 좋아하는 진성 아이돌 덕후입니다. 가끔, 아니 맨날 이상한 SNS 때문에 팬들에게 공격받는 정말 폭탄 같은 아이지만 의외로 아이돌과는 제대로 잡혀있는 아이로 그런 면을 평가받아 스카우트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돌을 신급으로 모시며 찬양하는 아이로 저번에 모방아트에서 나온 치솟는 감정 카드만 봐도 아이돌을 너무나도 고귀하게 받아들이며 오타게까지 하는 진성 덕후로 보입니다. 모든 아이돌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엄청난 아이돌 덕후 마츠다 아리사입니다. 아이돌 연구와 관찰을 일상으로 삼고 있는 아이돌 오타쿠 캐릭터로 아이돌들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전부 알고 있으며 다른 이들이 모르는 정보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아이돌에 대한 정보 수집력이 대단한 아이입니다. 아리사가 아이돌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귀여운 옷을 입고 라이브를 하면서 팬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역시 제일 큰 목적은 직접 아이돌들이랑 레슨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쉬는 날에는 같이 놀기도 하니까 그것을 노려서 아이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완벽한 덕업일치를 이룬 아이돌이지만 가끔 자기 자신도 팬이 아니라 아이돌이라는 자각이 부족한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31살의 나이로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으로 부족해 직접 아이돌까지 돼버린 형님 와타나베 미노리입니다. 생긴 것과 다르게 한 덕력하는 아이돌 덕후로 아이돌 라이브를 직접 보러 가며 각종 캐릭터 상품을 사드리고 응원을 할 정도로 열성적인 삼촌 팬입니다. 저번 나이가 많은 아이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이돌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아이돌이 되었다고 합니다. 샤이마스 코미스에선 류구코마치를 좋아한다고 하며 담당 성우이신 타카츠카 토모히토씨 역시 아이마스의 캐릭터를 좋아하며 모로보시 키라리를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노리의 아이돌 사랑의 시작은 꽤나 무거운데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자신을 돌봐주던 숙부가 사고로 불행히 사망했는데 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남자 아이돌 앨범과 하보드를 발견하게 되었고 오래 함께 살았음에도 숙부에 대해 거의 몰랐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을 흘린 미노리는 그걸 보면 숙부가 아이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알게 될까 하는 생각에 처음 아이돌을 접한 것이 그의 아이돌 팬질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놈이 가장 성공했다. 우리들입니다. 이 뭔 개소리야! 아이돌 덕후이면서 한편으론 같이 나아가는 동료, 좋아하는 대상 등 그런 동경과 팬심을 품을 수 있는 아이돌들 옆에서 일할 수 있는 프로듀서야말로 성공한 덕후 아닐까요? 사실 프로듀서도 누구한테 있어서 아이돌이 될 수 있다고요. 개소리 집어쳐!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돌 덕후 설정을 찾아보면 더 있겠지 했는데 덕후라기보단 동경에 가깝다 보니 선정을 하는데 좀 많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영상 주제가 아이돌을 동경하다기보다는 팬심이 강하다는 설정을 뽑으려고 했으며 선별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아이돌 덕후가 강한 멤버를 뽑으니 이 4명이었고 고민하던 차 결국 프로듀서, 즉 저희들을 놓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AI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성공한 덕후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